어떻게 오셨습니까? 여기 장우영 과장이라고 있죠? 아, 장 과장님이요? 좀 전에 결제 받으러 전무실 가셨는데. 전무님 회장실 갔다 금방 들어오실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예. 전 인사팀에 잠깐 자료 받으러 갈 게 있어서. 예. 입에서 장모님 소리가 나오나? 아, 일단 진정하시고요.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. 아니, 내가 진정하게 생겼나? 아니, 장모님. 자네 어떻게 내 딸 앞에 이럴 수가 있나? 아, 저 진정하세요, 어머니. 여기가 제 사무실 아니고, 이거 아, 저 장모님. 아니, 오빠, 야. 사두라는. 이 영아. 엄마, 사두라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야. 나와, 얼른. 아니, 어? 장모님. 여기, 여기.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이게 무슨 장모님 아.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말을 어? 자네 우리 딸 데려갈 때 뭐라 그랬나? 다른 건 몰라도 마음고생은 시키지 않겠다고 했어 안 했어? 아니 저 장모님 저도 상황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. 그렇게 계속 변명 만들어 놓을 셈인가? 아. 장모님 저도 상황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. 아니 아니 저한테 내가 지금 감히 누가 아들 멱살을 쥐고 있나 이 양아 누가 안나? 어?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 행패야 행패가 뭐? 행패? 잘못이 없어? 그래 이거 아, 아니 이혼한 자고 먼저 설치고 나선 게 누군데 어만 내 아들을 잡느냐고 우리 성희미가 괜히 그런 겁니까? 장서방? 아니 그쪽 아들이 바람이 나서 그러니까 그 바람이 괜히 났겠느냐고 어? 소윤애미가 자기 능력 없고 못나서 그렇지. 뭐라고? 우리 아들 당신 딸만 아니었으면 진지게 날개 달고 호어를 날았을 사람이야. 이거 왜 이래? 소윤애미 주제에 우리 아들 과분했다고. 말 다 했어? 다 했다. 이 옆에 내가